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귀에서 이렇게 바스락 소리 나보신 적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바로 귀청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귀청소, 귀지를 파는 것, 함부로 하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은요, 전문가들이죠. 이분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지를 집에서 주기적으로 파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귀지를 파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안전하게 팔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공학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귀지가 생기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귀지는요, 한마디로 이 외이도에 생기는 일종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피지선하고 땀샘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또 표피 세포들, 또뭐 각질 세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먼지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귀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귀지를 안 파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귀지가 생기는 부위는요, 고막과 가까운 쪽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 고막과 가까운 2cm 안쪽에서는 귀지가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귀지가 생긴 것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고 음식을 씹고 턱을 움직이다 보면 저절로 잘게 부서지면서 밖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귀지를 파지 않아도 꽉 막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저절로 귀지가 밖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귀에서 덜그럭 소리 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귀지가 떨어져가지고 고막 안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웬만하면 별로 없는데, 어떤 경우 이렇게 생기냐면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귀지를 파다가 이렇게 밀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샤워하고 나서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봉으로 인해서 이 귀지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조각이 나고 그것이 고막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달그락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런 경우는 집에서 파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요, 귀청소를 한번 해주셔야지 안전하게 그러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빼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목욕하고 나서 또는 샤워하고 나서 귀에 물이 좀 들어갔을 경우에 면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귀를 닦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면봉을 이용해서 물기만 제거하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물기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넣으면서 자꾸 귀지를 면봉으로 파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귀지를 안으로 집어넣는 안 좋은 경우가 생기고요. 더군다나 잘못하면 이 면봉이 젖어 있으면서요, 그 면봉의 실밥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이 외이도의 벽 쪽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개 쌓이다 보면 잘못하면 그것이 딱 붙어가지고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비인후과 가게 되면 그것이 오랫동안 붙어 있는 경우는 떼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면봉을 사용하실 때 너무 이렇게 외이도를 자꾸 긁는다라든가 또는 귀지를 파려고 노력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냥 단순히 물기 제거용으로만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간혹 가다가 면봉 솜이 빠져가지고 귀 속에서 나오지 않아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봉 사용하시는 거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조심히 사용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외이도가 벽이 피부가 상당히 민감하고 굉장히 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손톱으로 긁는다든가 또는 조금만 이렇게 면봉으로 긁다 보면 금세 손상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시원해서 긁었는데 나중에 손상이 와서 염증이 생기면서 굉장히 심한 통증과 함께 외이도염으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이도염이 생기지 않도록 외이도의 벽을 긁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민감한 피부니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귀를 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대부분은 저절로 귀지가 떨어져 나오지만 이 자가 청소 기능이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쌓여가지고 귀를 꽉 틀어막는 경우가 있죠, 귀지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귀지를 빼야 되는데, 자, 이럴 때도요, 그냥 억지로 집에서 빼려고 하면 오히려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더안 좋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귀지 제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액체로 돼 있어서 귀지를 녹이는 약이 있거든요. 이것을 넣고 조금 시간을 거리다 보면 쓱 녹아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약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외이도에 염증이 있는 상태라든가 또는 이제 고막 쪽에 문제가 있어서 고막 천공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액을 잘못 넣다 보면은 정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집에서 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에 가셔야 되고요. 또 이비인후과에서 귀 청소를 하는 경우는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도구를 잘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니까 또 이 귀지를 뺄 때요. 이렇게 집에서 빼는 것처럼 이렇게 긁는 것이 아니라 석션을 이용하죠. 그래서 외이도에다가 그런 귀지 제거액을 좀 넣고 녹은 다음에 석션으로 싹 빨아들이면 잘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병원에서 안전하게 빼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귀청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에서 다기락 소리가 나가지고 그걸 막 빼려고 집에서 하다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외이도에 상처가 생기면서 외이도염도 생기고 이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셔서 여러분들 귀청소 그냥 주기적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꼭 필요하면 병원에 가셔서 확인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